지구에서 아주 먼 곳, 약 640광년 떨어진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외계행성이 있습니다. 제2의 지구, 지구 2.0으로 불린 후보 중 하나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으며 훗날 인류가 거주할 외계행성 케플러 22b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달려도 지구로부터 무려 640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우리 둘은 케플러 22b를 탐험하고 지구의 생명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러 갈 겁니다. 에? 너무 멀잖아? 가다가 죽겠네. 난 안 갈래. 수고. 네, 지금 고구마 머리를 냉동 수면시켰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케플러 22b를 살아서 도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냉동 수면을 통해 잠든 채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40년 후에 뵙도록 하죠. 고구마 머리. 저는 벌써 깨어났군요. 거리를 보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고구마 머리가 깨어나고 도착하는 동안 간략하게 케플러 22b에 알아보죠. 케플러 22b는 케플러 22 별에 있는 외계행성입니다. 케플러 22b는 태양의 지구처럼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구역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죠. 골디락스 존은 별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춥지도 또 너무 뜨겁지도 않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입니다. 케플러 22b 지름은 지구 지름의 약 2.1배에서 2.4배 정도 되는 크기에 표면 평균 온도는 22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균 기온이 약 15도인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심지어 공전 주기 290일로 지구의 365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2의 지구, 지구 2.0의 후보로 꼽히는 것이죠. 고구마 머리가 지독하게 깨어났군요. 때마침 케플러 행성에도 도착했습니다. 야, 일어나!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곳은 너가 잠든 날로부터 640년이 지난 케플러 22b 행성이야. 너이씨, 도라야 아냐? 나 여기 데려오면 어떡... 근데 여기가 케첩 어쩌고 하는 건 맞아? 뭔가 우중충한데? 이런 초록초록한 이미지가 아니었나? 일단 우중충해 보이는 이유는 케플러 22b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22 표면을 보면 구름이 많고 안으로 들어가면 두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두터운 이유는 케플러 22b는 바다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행성? 케플러 22b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물의 세계라고도 불리는데 조금 있다 케플러 22b의 바다를 보겠지만 이 구름 아래치 표면에는 행성 전체를 덮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아까 케플러 22b는 지구보다 평균 온도가 약 7도 더 높아 따뜻하다고 했죠. 이렇게 따뜻한 이유는 저기 태양처럼 보이는 것 보이시나요? 이 외계행성의 별 케플러 22b입니다. 태양과 같은 G형 주계열성으로 태양보다는 작고 밝기도 태양보다 25% 더 낮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22b는 별로부터 태양 지구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금속보다는 조금 멀고 지구보다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 지구가 받는 태양열보다 약 10% 빛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22b는 빛을 더 받다 보니 지구보다 더 따뜻한 행성이 된 것입니다. 오, 확실히 22도면 살기 괜찮을 듯. 그런데 지구 온도 지금 15도에서 1.5도 오르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보다 약 7도 더 높은 곳입니다. 케플러 22b 바다 행성은 지구보다 덥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행성 전체에 구름이 많고 습하고 더운 비가 자주 오는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 저기 바다가 있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덥냐? 그리고 몸도 엄청 무거워진 것 같아. 똥을 덜 쌌나? 케플러 22b는 지구보다 지름이 2.1배에서 2.4배 더 큽니다. 지구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도 더 강하죠. 약 2배 이상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여기서는 120kg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 명 더 업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곳에서 살아간다면 모두가 운동하여 근육을 찌우고 벌크업하지 않은 이상 일상생활조차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뭐야, 살기 안 좋은 곳이잖아. 에이. 만약 케플러 22b가 순수하게 물 같은 밀도가 낮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표면 중력은 지구보다 절반 정도로 더 약했을 겁니다. 같은 크기의 암석형 행성과 바다 행성은 같은 부피의 질량이 달라서 중력의 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케플러 22b는 바다 밑에 암석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보다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지대, 산이나 언덕 등 중력에 무너지다 보니 평평한 지형이 많아져 바다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육지를 찾기 어렵거나 혹은 표면 전체가 바다로 덮여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다면 배를 타고 다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에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에 산다면 수중도시를 짓고 살아야겠죠. 뭐야? 그러면 여기는 바다 생명체만 살기 좋겠네.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나 여전히 지구의 생명체가 이곳에 적응하고 변화하며 살아가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이 바다도 지구와 비슷한 바닷물의 성질이 아닌 메테인, 에테인 같은 휘발성이 높은 물질로 이루어졌을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죠. 그래도 인류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돌고래, 문어, 상어 같은 지능이 높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니까요. 다만 인류처럼 문명을 이루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육지가 없고 물 환경 때문에 불을 이용해 금속을 재련하기 힘들어 복잡한 기계장치도 만들기 어렵고 물은 전기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기조차 사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 발전이 아니고서는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역시 지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에? 먼 곳에서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살지도 못하고 날 여기 왜 내려왔... 여긴 어디야? 화성 아니야? 좌표는 맞는데... 에? 아무래도 우리가 케플러22b에 다녀온 동안 지구가 멸망한 것 같습니다. 지구가 멸망했다고? 다음 편은 멸망한 지구의 불시착,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어떡함? 나도 몰라.